요 오빠야 얼마나 이쁜가. 우리 똑같이 손자딸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만들었어. 이리 와봐. 얼마나 이쁜가 봐요. 우리 손자딸 이뻐가지고 옷도 이뻐. 이거 홍도깨, 홍도깨. 할머니 나 주려고? 할머니 나 이거 줄쳐? 내 돈을 줘. 봐봐. 그래도 나 줘. 좋아? 줘. 나 주라고. 모르겠다. 줄랄까? 때마다 그리워지는 맛이 있습니다. 끈적끈적했어도 잘 들었어요. 훈훈한 사랑 느껴지는 할머니 손맛이 그렇고요. 이맘때쯤부터 잡히기 시작한다는 여름바다의 별미도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여름전어 계셔야죠. 여름전어가 시작이죠, 지금. 아는 사람만 즐긴다는 지역의 별미.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답니다. 꼭 숨어있던 그 맛 지금 찾아가 봅니다. 충남 금산의 시골 마을. 금산 시내에 살고 있는 수정 씨는 주말마다 소문난 여장부를 만나러 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뭐 하세요? 골프 봐! 골프 먹고 많아요? 있어, 가짜냐. 내가 보니까 네가 뭘 골프 봐. 내가 뽑아도 돼. 할머니. 뭐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냥? 어차피 나도 또, 뽑아도 또 나잖아. 또 나? 응. 또 나면 또 뽑아야지. 또 뽑아. 할머니는 밥밖에 몰라요. 이거 봐요. 누가 이렇게 밥 이렇게 깔끔하게 누가 이렇게 잘해. 할머니 나이에, 연세. 네. 할머니가 몇 세신데요? 할머니 85세요. 85. 침이요. 이게, 이거 따나면은 침에 와산이야. 우와! 난 아프겠는데? 그 너는 못 뽑다. 나도 못 뽑다 봐. 이거 봐. 난 뜯겨, 이렇게. 아, 이거 할머니 쏙쏙 뽑자냐? 응. 다. 에이, 아이고, 땀 좀 봐. 이봐. 할머니, 얼지 봐. 아유, 일 그만하여 갔어. 그렇게 감자 영어 다 했어. 어. 우리 손자딸이 그냥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할머니 하지 마. 할머니 하지 마. 하지 마. 할머니 왜 하려고 그래. 막 그래야.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런 거 있으니까 해야지. 그 저기 있을게. 자식, 손자, 뭐든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자, 이거 좀 하나 먹어. 겁나게 맛있어. 이거 아실 건데 먹어도 돼. 어, 먹어,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먹어. 겁나게 맛있지? 달다. 응. 맛있다. 맛있지? 응. 진짜 맛있어. 사는 거하고 틀려? 응. 새벽부터 밭에 나갔다가 결국 손녀 손에 이끌려 돌아간 집. 마을의 빨간 지붕 양옥이 김추월 할머니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집에서 6남매를 키우고 거기에 손녀 수정 씨까지 어렸을 적에는 이 집에서 살았다는데요. 언제나 정갈한 재간들. 역시나 소문난 살림꾼의 집답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창국. 창국 만들어서 먹으려고. 창국? 예, 창국. 창국. 할머니네 집에서 여름마다 해먹던 음식인데요. 이게 홍도깨. 이거 홍도깨야, 홍도깨. 접어있었던 거지. 할머님은 이거 몇 년 되셨어요, 그럼 쓰신 지? 나는 뭐야, 몇 년 됐어. 많이 됐어. 홍도깨는 할머니의 소중한 보물이랍니다. 저는 할머니가 자주 이렇게 밀어서 해주시고 가족들도 같이 와가지고 해먹고 아예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할머니 면은 진짜 찰기가 있다. 한번 드셔보시려는 지선을 보실 수 있지 모르겠는데 뭐야, 찰기가 진짜 다르고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면 벌써 그 맛이 기대되는데요.
잘 밀어진 거예요. 얄팍해서 얄팍할게. 주특들 안 하잖아. 세월이 흘러도 홍두깨 미는 실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대식구의 끼니를 책임졌으니 가끔은 음식 만드는 일이 고될 법도 한데요. 언제나 반갑게 음식을 내어주십니다. 오늘은 손녀 수정 씨 말고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딸 수희 며느리 하나 있고 저희들은 가족이 여기 다 부분적으로 같이 살아갖고 자주 만나요. 창국도 자주 해먹고 고기도 잘 꺼먹고 자주 만나요. 가족이 우리 모임 50명이야 친손자 외손자 뭐 친손자 친사오 며느리 딸 다 이렇게 모임 50명이야 마을에서도 소문난 대가족 명절이면 동네 사람들이 집에 구경을 올 정도랍니다. 반가운 딸들의 방문. 신이 난 할머니가 남은 반죽으로 예전에 해먹던 주전부리를 만들어 봅니다. 이거 옛날에 숯불에다 그냥 이렇게 불 땐 불에다 그냥 꺼먹었지 이런 거 뒀어디? 올라온다. 대박 있나자니? 어. 일명 공갈빵. 손녀 수정 씨는 처음 보는 음식인데요. 그거 같네. 와, 빵같이 진짜 그거네. 얼마든 먹어볼게. 응. 옛날에 먹어보고 이제 먹어본다. 고소하네. 맛있어? 응. 고소해. 응. 봐, 이게 바삭바삭. 이거 옛날에 못 가먹었어. 응. 야단 떠는 놈이 진짜 꼬모. 야단 떠. 이번 누가 야단을 떨었어요? 그저인 아들 딸이 야단 떨었지 이거 달라고 고소한 냄새를 맡았으니 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피자 야빠야 엄마 줘봐 어? 야주죠 그래 너 막내랑 맨날 울었잖아 와가지고 안 준다고 일로 와 나는 안 불러 에이 맛있겠다 군갈빵이다 군갈빵 어. 맛있다 야 우리 인사 먹을 때 하나다 인사 될 때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 엄마가 어렸을 때 해주던 그 맛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옛날에 먹던 그 음식이 그리우니까 이제 엄마를 한 번씩 찾아와요. 먹으려고. 맛있는 냄새가 담장을 넘었나 봅니다. 언제 생각나지? 옛날에 엄마가 아들도 맛있는 거야? 오늘도 이거 많이 꺼먹어봐. 언니 거랑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네? 우리 여기 살아요. 냄새 맡고 오셨어요? 네. 냄새 맡고 맛있는 냄새를 맡고. 맛있는 음식은 함께 나누어야 더 즐거운 법. 모처럼 집안이 북적거리니 할머니는 절로 흥이 납니다. 이제 면을 익힐 시간. 정성 들여 만든 면이니 알맞게 잘 익어야 할 텐데요. 오직 믿는 건 눈대중과 감. 역시나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 끝장에서도 잘 썰었다, 야. 너플너플한 잘 썰었어. 내가 했어도 잘했어. 찬국은 이 지역에서 해먹는 냉칼국수를 일컫는 말. 무엇보다 면발이 생명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곁들일 수 있었던 건 칼칼한 호박 고명이 전부였는데요. 재료가 완성되면 한 대 넣고 육수 대신 차가운 물만 넣으면 찬국 완성입니다. 여기는 육수를 안 쓰고 이게 그냥 물로 구워요? 예. 이렇게 육수를 안 내고 맹물을 부어야 깔끔하고 시원하고 맛있어. 육수를 내면 민트가 해서
아, 육수를 넣는 게 오히려 맛이 없어. 예, 맛이 없어.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시원하고. 이게 옛날 음식이야. 시원하면서도 면발의 고소한 맛을 그대로 살려낸 찬국. 더위에 입맛 사라졌을 때 그만입니다. 그 옛날 식구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지만 자극적이지 않아서 요즘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손자 손녀 먹는 모습에 할머니의 마음은 즐겁습니다. 세워 끝내주는데 이모 바라고 먹어. 어이구, 아이 왜 이렇게 시원해? 감당이 시원해. 와 진짜 엄청 시원하다. 엄마 올 여름 진짜 저희 확 식어버리는 것 같죠? 그래요? 진짜 맛있어 엄마. 어? 할머니 또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어가지고 훨씬 맛있어요. 여름에 안 먹으면 섭섭할 만큼 그리운 맛. 가족들은 찬국 앞에 모여 올여름도 도란도란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